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저는 그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성희롱 예방 강사 황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남자로 살다 보니까 왜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출 못하고 있지? 남자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좀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거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 파란색 입을 준비하셔야겠어요. 왜 파란색이지?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색깔을 지정해줘. 파란색으로. 병원에서부터 남자들은 남자로 만들어지고 있어. 난 어린 시절에 분홍색을 좋아했어. 난 어린 시절에 인형놀이를 좋아했어. 난 어린 시절에 고무줄 놀이가 너무 재밌었어. 그런 거를 어른들이 나를 보고 이런 충고를 해. 어허,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허, 기집애 딸이 그런 거 하지 마. 너 분홍색 입으면 너 고추 떨어진다. 나 오늘 분홍색 입었는데 아주 잘 붙어 있어. 전혀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어른들은 나에게 남자다운 총놀이, 칼싸움 놀이, 자동차 놀이를 강요하면서 남자로 만들어가고 있어. 학교에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싸우면은 선생님은 늘 남자아이를 혼내. 왜냐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된대. 내가 더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남자가 참아야 한대. 내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도 남자가 참아야 된대. 왜냐고?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대. 학창시절에 친구들은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남자가 되려면은 야동을 봐야 해. 야동을 봐야만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야. 야동을 보면 왜 남자가 되는 건지, 왜 그걸로 인정해주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남자에게 사랑은 서로 경쟁하는 게임 같아. 남자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해. 야, 너 해봤냐? 너 몇 번 해봤어? 너 안 해봤지? 남자들은 이렇게 성 경험을 자랑처럼 떠들지. 성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들은 오우 야, 와 진짜 부럽다. 성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남자들은 아유 야 너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조롱하곤 해. 특히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쉬를 할 때 옆 사람의 그것을 보고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돼. 자신보다 작으면은 아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야, 이 어린 놈이 까불고 있어. 자신보다 크면은 형님 몰라 뵀어요. 레전드시네요 형님. 왜 이런 걸 가지고 남자답게 남자다움을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사람들은 여자 둘이 다니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아. 여자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아. 커플 속에서 여자 둘이 영화 보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아. 하지만 남자 둘이 다니면 이상하게 봐. 남자들이 손잡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 남자 둘이 벚꽃놀이 가면 이상하게 봐. 남자 둘이 이어폰으로 하나씩 끼고 음악 들으면 이상하게 봐. 우리는 우정을 나눈 것뿐인데 왜 이상하게 보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사회에 나온 남자들은 더 힘들어. 넌 남자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해. 넌 남자니까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해. 넌 남자니까 무조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해. 책임감 때문에 꿈도 적성도 모두 잃어버린 남자들의 청춘.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해. 나의 꿈을 버리고 남자답게 살아야만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남자도 파란색보다 분홍색을 더 좋아할 수 있어. 남자도 스포츠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로봇보다 키티 인형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당구 치는 것보다 PC방 가는 것보다 예쁜 카페를 좋아할 수 있다고 봐. 남자란 이유만으로 남자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없다고 봐. 남자란 틀 안에 너무 갇혀있는 남자 문화. 남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성별과 관계없이 서로의 다른 개성을 존중할 때 이것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 아닐까? 더 이상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말자. 난 핑크를 좋아하는 남자니까. 감사합니다. 예!